네, 최종 공략 막판 스퍼트입니다. CK 주식투자연구소 최영동 대표 화상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그냥 바로 종가 공략주 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바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막판 공략처럼 말씀드릴 종목 상당히 좀 추세적인 움직임들이 긍정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막판 공략처에서 저와 함께 좀 보실 종목은 SM테크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이 좀 많이 밀림에도 불구하고 동종목 소폭이긴 합니다. 0.72%의 좋은 흐름들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계절적인 수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계절과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하절기로 좀 들어서게 되면은 동사가 생산해주고 있는 냉동 밸브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수요 자체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각 가정 내 그리고 산업 내에서는 에어컨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동사가 생산해주고 있는 제품에 대한 계절적 성수기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들 첫 번째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두 번째 부분들은 동사 같은 경우는 단조 제품이라든지 황동 소재에 대한 부품을 상당히 좀 기술력 있게 생산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업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영업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탄탄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수가 빠지면서 주가에 대한 하락 흐름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변화 부분들에 대한 변동폭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다소 조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의 상당수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확실한 포인트가 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의 단기 순익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들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빠질 때 강한 상승 흐름들, 강한 추세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계절적인 부분들,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두 가지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차트적인 움직임들에 대해서 저희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3월 달에 대한 고점 자체가 1,500원대까지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3월 달이 지나고 나서 4월 달에 대한 저점까지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일정 수준에 대한 눌림 복권이 완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으로 좀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5일 전, 20일 전, 60일 전 차례대로 정별을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거래량 자체도 증가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렸던 계절적 수요 그리고 동사가 만들어내주고 있는 뭐 탄탄한 뭐 안정적인 재무구조 부분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급적인 부분들과 함께 이 세 가지 정도를 좀 믹스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직접 고점에 대한 돌파 흐름들도 우리가 지금 순간에서는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오늘 SM테크라는 종목 계절적인 수요 부분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차트를 좀 보면서 대응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완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직접 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시점에서 제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안정적이긴 하지만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는 이 시간 자체가 다소 조금 애매모호한 그저 2시 반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예측에 대한 가미를 좀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리 정도에서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요. 직전 고점까지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 드릴 테니까요. 1600원에서 1800원대까지에 대한 바운드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 자체는 굉장히 좀 간단한데요. 21선 보고지라고 했으면 1,300원과 1,250원을 하나 이탈시키게 되면 매도하는 전략으로서 오늘 SM테크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별을 만들어내주고 있는 대표적인 소형주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힘든 시장 남은 한 시간 동안 관심 있게 좀 지켜봐주시고요. 여러분이 시장에서 이기는 그날까지 막판 스쿼트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그래.